이번에도 보면 그 바들 뭐 우리가 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바 현상을 피할 수는 없고 양심적인 바가 되자 이게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를 일반적으로 제가 비판한다 그래서 저도 뭔가에 빠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비양심으로 가는 바는요. 내가 지금 묻지마 지지를 하다가 지금 비양심인데도 지지하고 있고 양심하고 싸우고 있는 지경에 가면 우리 뭔가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목사가 무리한 욕을 했는데 양심에 안 맞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따르고 있고 그걸 비판하는 양심 세력을 공격하는 지경에 가면요. 그때 멈춰야 돼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 감각만 있으시면 돼요. 아, 이건 잘못됐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정치권에 국민들은 사실 대접도 못 받아요. 여러분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면서도 동일시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내 일처럼 나서서 싸우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요 그냥 들러리로 생각하고 그냥 착취하고 있을 뿐이에요. 동원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장기판의 졸이에요. 그런데 동일시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비양심을 옹호하고 양심을 공격하는 지경이 이르게 되면요. 여러분 인격에 파탄이 옵니다. 당장에는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르실지라도요. 그게 여러분 삶에 드러날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됐다. 그렇게 가다가도 계기가 오면 크게 깨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기를 그럼 계속 마련, 외부에서 계기가 찾아올 기다리시면 여러분 언제 그게 찾아올지 모르며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겠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이 주는 평안, 성령이 주는 빛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죠. 내 인격의 결함이 있다. 내 언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올바른 길을 계속 찾아가시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다뻥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혼의 세계, 에고의 세계에 성령이 빛을 뿌려줄 수 없다면 빛이 못 된다는 거는요, 길을 제시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진리를 제시 못한다면 이게 무슨 성령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혼과 에고가 길을 잃었을 때는요, 항상 성령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 있죠? 몰라, 괜찮아. 그리고 에고가 힘을 빼셔야죠. 몰라, 괜찮아. 그리고 오직 성령이라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I am입니다. 내가 현존한다. 스스로 현존하는 나.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스스로 현존하는 나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고는요. 스스로 현존할 뿐인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 주셔야 돼요. 성령과 늘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틈날 때마다 성령과 만나기라도 하세요. 틈날 때마다 몰라 괜찮아 하고 스스로 현존하는 나일 뿐인 상태. 여기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원래 현존하는 나만 현존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부족이 있어요? I am 뒤에 생각이 붙고 감정이 붙고 오감이 붙어야 나뭐 생각하고 싶어, 나뭐 느끼고 싶어, 나뭐 보고 싶어, 뭐가 붙죠. 갈망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상태. I am의 상태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서 빛과 이 생명이 여러분 혼을 강건하게 해줄 겁니다. 솟구쳐서 여러분 혼에 오는 이 은총 선물들이 성령으로부터 빛, 진리가 올 거고, 생명이, 에너지가 올 거고, 또 뭐가 오나요? 평안, 평안이 올 거고.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칠 거 아닙니까? 이걸 뭐 은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다. 이것들이 다 은혜죠, 사실은. 그래서 그 보면 저기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낼 때마다 교회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기를 바란다 하고 편지 그리고 양의 목자라는 제목이 왜 붙었는지 한번 보세요. 양의 목자. 목자는 지금 목동이죠. 양을 치는 사람.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을 친다는 게양 데리고 나가서 풀 뜯어 먹게 하고 잘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아서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 문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하루 또그
하루래. 아무튼 그 일과를 마치는 거죠. 아무튼 양을 문을 통해 나오게 해서 저기 좋은 풀 있는 데 가서 뜯어먹게 하고 다시 데리고. 그러니까 통솔을 아주 잘해야 되죠. 그래서 목자예요. 지금 짐승을 거느리는 데서 이제 목자란 말을 지금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목자다 하는 거는 지금 양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목자라는 상징으로 이 목자를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목자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야죠. 목자는 어떤 존재냐? 그 양들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 존재냐?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를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적이며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이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양을 만나야지 담 넘어 들어오는 것들은 다 강도다, 도적놈들이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니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주면요. 목자가 들어가서요.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건요. 떳떳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양을 만난다는 거예요. 떳떳한 방식으로 양심에 걸리지 않게 양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사이비 목자들은 어떨까요? 담 넘어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도적놈들인데 사이비 목자들이 떳떳하지 않은 방식으로 양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면 100% 가짜구나 그냥 해야 되는데 양들이 속아요. 문으로 안 들어오고 왜저 목자는 담을 넘어오지? 수상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나를 파견하셨다. 둘러대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왜 우리 목사님은 좀그 비양심적이고 음탕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또 너희를 만나게 하셨다. 그거 아니란 거 알아야죠. 요거 도적놈인데 성경을 공부를 잘하면요. 알수 있게 돼 있어요. 요거 수상한데 다써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강도다.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게 돼 있고 왜 정당한 목자니까.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 예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예비해서 딱 맞이하게 해주고 그의 음성을 양들은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의 이름들을요, 이렇게 불러주면서 하나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따라 뭘 했죠? 베드로야, 뭐야, 요하나 이러면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양들은 알아요. 우리 목자다 그러면은 목소리를 듣고 알아요. 우리 목자인지 바로 알아봅니다. 이 말에는 그게 있어요. 내말못 알아듣는 것들은 내양때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씩 알아듣고 모인다. 자기 양을 다 데리고 나간 뒤에 양떼들의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에 잘 따라온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모르기에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 가짜 목자가 와서 부르면 어떻게 돼요? 도망간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오늘따라 목동 얘기를 하시네.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다시 이르시길,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뭔 소릴까요? 이게 또 이제 선언 중에 세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뭐뭐다 시리즈 있죠? 요한복음은 I am, 에고 에이미 하는 I am,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I am 뒤에 뭐가 붙는 형식에 나는 뭐다 시리즈도 또 7개 나온다고 그랬죠. 다 7개 나와요. 나는 뭐다도 7개. 표적도 7개. 재밌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하고 달라요. 다른 복음에서 맹인의 눈뜨게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신통으로 맹인의 눈뜨게 해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거는 성령은 빛이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의 상징물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읽을 때는 꼭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일화들을 적어놓는 느낌이라면요. 요한복음은 그 일화 중에 7개의 주제를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훌륭하게 소개할 수 있는 7개의 표적을 선정해가지고 배치한 겁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각각의 메시지를 분명히 요한은
의도하고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하고 다릅니다. 다른 복음은 이런 식으로 표적의 수까지, 선언의 수까지 이렇게 맞춰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편집자의 의도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 요한복음은요, 편집자의 의도를 다 배제하고 읽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과 이 복음 강의가 다른 이유는 그 복음은 요한의 의도를 다 배제하고 예수님의 육성만 가지고 예수님의 원뜻을 추적해보는 강의였어요. 이거는 편집자의 의도까지 배려하면서 요한복음 하나를 완벽히 이해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 요한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런 편집 의도까지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다시 새로운 각도로 이해해보자는 강의입니다. 예전 요한복음하고는 달라요, 지금. 강의하는 지금 관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어떤 의미로 하는지 이 말씀 하셨는지 보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라고 외쳤던 예언자, 선지자, 바리새파들. 예언자, 선지자까지 욕했다고 보시긴 힘들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을 지금 말한다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만만하면 바리새파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먼저 너희들한테 내가 진리를 안다고 다가섰던 그 자들 다 도적이요 강도이다. 왜 예언자들은 아니냐? 예언자들은요, 사실은 그 정상적인 루트로 양떼에 임한 분들이에요. 왜냐? 성령 받아서 오신 분들이니까. 성령 받아서 양떼를 찾아온 분들은요, 그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목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도 받지 않고 찾아온 자들이 있죠. 이 자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즉 아버지의 영이 인도하지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내가 목자려니 하고 나 정도면 목자지 하고 그 양떼를 찾아갔다. 그럼 가짜죠. 그럼 양떼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왜? 나의 목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짜 목자들은 도적이요 강도다. 지금 가짜 목자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은 가짜다.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좀 전에도 보셨죠? 그 맹인도 말 안 듣죠? 바리새인한테 안 지죠? 아씨, 딱 봐도 아닌데 자꾸 나한테 뭐라 하는. 조선 시대로 치면 보니까 지금 사사상경도 엉망으로 읽은 양반 같은데 나한테 자꾸 훈계를 하려고 한다. 내가 읽은 사자소학으로만 봐도 쟤는 아닌데, 진짜 쓰레기인데 걔가 나를 붙잡고 자꾸 뭐 도덕적 훈계를 하려고 한다. 안 듣죠? 똑같아요. 지금 바리새파들 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너가 어제 한 일을 아는데 지금 너 나한테 이런 말 하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들은 안 먹힙니다. 성령 안에서 빛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일반인도 알아요. 쟤도 내 과인데 근데 왜 쟤는 폼을 잡고 있고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지? 이런 의문이 들게 하겠죠.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안 듣는다. 근데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이르는 문이다. 양들이여 나를 통해 나아가자 이겁니다. 나를 통과해라 이거요.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이를 거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아직 거기까지 진도 안 나갔나요? 예. 나는 그 미리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간다. 기억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해 양들이 나가야 된다. 올바른 문을 통해 양들이 나가야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들어가고 나오며 좋은 풀을 얻을 것이다. 나를 통해 나가야 좋은 풀을 얻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올바른 목자를 만나서 올바른 문으로 나아가야 영생에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 좋은 풀을 얻는다는 건요, 생명이에요. 성령이 주는 영생의 생명. 도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좋은 풀 뜯게 해주려고 온 거다. 내가 올바른 목자라는 걸 믿는 나의 양떼들은 나를 믿고 좋은 풀 먹으러 나랑 함께 갈 거고, 나를 믿지 않는 양들, 내가 그들의 목자가 아닌 양들은 내 말을 안 듣고 안 나오겠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영생의 풍성한 증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지금 다른 때 도적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악을 따르는 마음.
죄의 종이 된 마음이 여러분 내면에서는 도적이 돼요. 여러분을 붙잡는 도적, 여러분을 해치는 도적. 이 경우에 도적은 지금 위선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위선자들이 와가지고요. 자꾸 너희들을 악으로 인도할 거다. 똑같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사탄의 종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죠. 근데 내 마음 중에서도 사탄의 종이 된 부분은 도적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은 도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 하나 성공하고 지 하나 영광 누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사기치는 것들, 그것들이 도적이고 잘못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네 번째 선언이 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다. 그런데 삭군은요, 품삯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품삯받고 일하는 사람은 목자도 아니고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여기서 이제 도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삭군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가 등장해. 이 사람은 뭘까요? 삭군.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까 그 도적의 의미랑은 좀 다른데 어떤 의미냐면 지금 양을 진짜 사랑해서 양을 그 다스리는 목자가 아니라 뭐예요? 난돈 받고 너네 인도하는 사람이야. 돈 받고, 그러니까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죠. 목자긴 목자인데 돈 받고 일하는 직업으로서의 성직자. 직업으로서의 성직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도적이라고 불릴 정도면 사탄의 종인 어떤 성직자라면 삭군은요, 직업으로서의 성직자, 생계형 성직자. 생계형 성직자는 늑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야죠. 여기 내가 품삯받고 이렇게까지 할건 아니다 하고 튄다는 겁니다.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늑대는 양을 물어가고 양떼는 흩어지겠죠. 자, 여기서 늑대가, 만약에 여러분, 늑대가 아까 그 위선자들이라면 어떨까요? 위선자가 교회에 찾아와서 잘못된 진리로 사이비 교주로 목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진짜 목자는 내 양들 해치지 말라고 목숨 걸고 싸우겠지만, 생계형들은요, 도망가는 거죠. 그러시든지 하고, 어차피 저 양들, 뭐, 내가 돈 받고 봐준 거지, 내가 뭐 그들을 사랑한 건 아니야 하고 튀어버린다. 이런 관계들이 만나면 최악이죠.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군은 고용된 사람이라 양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도망갈 뿐이다. 결국은 위기에 몰리면 자기 하나 살 길만 찾는 사람들도 올바른 목자가 아니다. 양을 해치려는 자들도 가장하고 왔지만, 목자처럼 왔지만 알고 보니 도적인 애들도 올바른 목자가 아니다. 그럼 진짜 선한 목자는 뭐냐? 너희가 그동안 이런 목자들만 만났을 거야. 요즘 정치인에다가 비유하면 어떨까요? 목자는 동양에서 목자는 정치인이거든요. 그 양을 그렇게 치듯이 다스리듯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목사도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듯이 동양에서도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 목민심서가 백성 다스리는 사람, 백성의 목자란 뜻이거든요. 백성의 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법을 써놓은 게 목민심서입니다. 목민관 이런 말 있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수령들. 자,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그러면 정치로 얘기해 보면 어때요? 백성을 잡아먹고 자기 혼자 성공하려는 사람이 도적이면, 돈 받은 만큼만 나 일하겠다 하고 여차하면 난 튀겠다 하는 사람이 이런 생계형 삭군이면, 진짜 목자는 뭐예요? 백성을 정말 사랑해서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선조는 떠났죠. 나라를 잘 지켜라, 백성들아. 양들아, 네가 너네들이 우리를 지켜라 하고, 나는 일이 있어서 하고. 또 우리 대통령 예전에 전쟁 났을 때도 바로 저기 튀셨죠. 일설엔 망명까지 타진하고 일본에 확 가셨죠. 다리 끊어버리고 가셨죠. 양들아, 지켜라. 나중에
와가지고 어땠죠? 서울 수복해서 양들이 그 새로 침입한 목자한테 따랐다는 이유로 또다 죽였습니다, 양들을. 도망갔던 목자가 와가지고 뭐너 니네 저쪽에서 저쪽 목자도 따라다녔다며 이런 목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 비유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어떤 그동안 어떤 목자들을 만났는가? 자기 살 길만 찾는 목자 아니면 우리를 짓밟고라도 자기가 성공했던 아주 소시오패스 목자 아니면 소시오패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어떨 때 위기만 오면 우리를 버렸던 목자. 그런 목자만 보다가, 자, 유대인도 똑같대요. 그동안 다 그런 목자들만 상대해서 믿을 놈 없다 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다, 나는. 난 달라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게요. 유대인들, 너네도 본 적이 잘 없겠지만, 선한 목자라는 게 있어. 나는 선한 목자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아는 것과 같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 아버지의 영을 알고 성령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이때 양은 누구예요? 자, 성령. 여기는 성부입니다. 성부의 영, 성령과 성자가 하나죠. 성령이 인간의 혈육을 지닌 존재로 등장하면 성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 안에는 사실 성도도 성령으로 이 성도도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데, 온전한 성령의 구원인 성자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로 만나는 이렇게 삼위일체죠. 성도, 성자와 연결된 사람, 성자, 성령과 성부 성령과 연결된 사람, 하나로 통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온전한 인간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리더로 우리가 또한 몸이 된 사람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내가 리더라는 걸 안다. 내가 목자라는 걸 분명히 안다. 자, 여기서 나중에 사도들의 수많은 이론들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한 내가 목자라는 걸내 양들은 안다. 즉, 내가 리더라는 걸내 양들은 알고 있고 나랑 한 몸이다. 서로 안다. 그들이 내 수족이고 내가 그들의 머리인 거를 서로 안다. 이래야 내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그래서 양들을 위해 그 성도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도 있다. 지금 이미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우리 안에서 내 목소리 알아듣는 이양 때만이 아니라 이 우리 밖에 있는 또 수많은 양들이 있다. 모든 인류가 사실 예수님의 양이죠. 그 양들도 데려와야만 한다. 그러면 그 양들도 내 목소리를 듣는 한 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전도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인간들이 내 양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 우리 안에는 너희밖에 없지만 우리 밖에 수많은 양들이 있다. 다 구해와야 돼. 한때는 사탄의 말을 들을 때는 사탄의 자식 같고 죄의 종이요 내 양떼가 아닌 것 같지만 알아듣고 나면, 내 말을 알아듣고 나면, 우리가 서로, 내가 그들의 머리요, 그들이 나의 수족인 걸 서로 알고 하나가 되고 나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자와 성도도 서로 하나가 되고 나면, 하나가 되고 나면, 내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 왜 내가 아버지의 독생자가 됐는 줄 알아? 난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 때문이야. 아버지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목숨을 잃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다시 살려놓으실 거야. 부활시키실 거야. 영생을 주실 거야. 사실은 이미 영생 받으신 분이지만 실제로 내 육신이 앞으로 죽더라도 난또 살아나게 될 거야. 아버지로 인해서. 앞으로 올 일도 얘기하신 거죠. 육체적 차원에서 너네들이 이런 일을 보게 될 거야. 누구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단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뿐이다. 어떻게 날 죽일 수 있겠어?
내가 허용한 거야, 이거죠. 내가 허용한 거야. 누구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는데 단지 내가 스스로 그걸 내려놓았을 뿐이다. 왜냐? 나를 제물로 바쳐서 이 온 인류가 다시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면 나는 그 양들을 위해 아직 내 우리에 있는 있지 않은 양이라 할지라도 모든 양, 앞으로 올 모든 양을 위해서도 나는 나를 제물로 바칠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모두 내 양떼들로 만들 거야. 이 소리입니다. 내게는 목숨을 버리거나 다시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나는 이미 영생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 본인도 못 얻은 영생을 남한테 어떻게 줘요. 영생을 이미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 죽기로 지금 죽기로 할 수도 있고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이건 내 권한 안의 얘기야. 내가 죽기로 했으니까 죽는 거지. 어디 감히 저기 로마 총독 따위가 나를 죽이고 어디 감히 바리새파 지도부가 나를 죽이고 말도 안 된다. 내가 죽기로 한 거야 이겁니다. 내가 잡혀가기로 한 거야.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내리신 것이다. 나는 영생의 권한을 갖고 있어. 난 이미 사실 영생했어. 변화산 사건 때 보여준 그 영생의 부활체의 모습에서 제자들한테 암시하신 거예요. 난 이미 그 권한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고 했지 앞으로 얻을 거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영생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 죽여도 난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이 소리입니다. 부활할 때 처음 영생의 권한을 얻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의견이 다시 갈라졌다. 허허 미친놈일세. 생각보다 더 미친 사람일세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싸한데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 라는 꼭 있습니다. 이런 분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 꼭 또 있습니다. 저거 사이빌세. 자 이렇게 서로 패가 갈릴 때 많은 이들이 그는 미친 것 같다. 그는 마귀에 들려 미쳤어. 왜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오? 라고 하였다. 당연하지 않나요? 바리새파를 포함한 이런 모세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또 앞으로 올 인공지능의 그런 사회, 상상도 안 되죠. 영화나 이런, 영화도 다 상상이잖아요. 상상으로 접근해 보는 영역이죠. 지금 보세요. 구약 시대에서 신약을 상상한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그만큼 상상 밖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지금 신약을 열러 오셨어요. 신약의 시대. 누구나 성령 받아서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실천하는 그런 주체가 되라. 율법의 주체가 되라.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극복하는 그런 사회로 갈 거다.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 지도자들의 그건 영역이었지 율법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영역도 아니었고 성령 받는다는 건 소수 예언자들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학자들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성령 받는 선지자급이란 것은 정말 극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누구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밖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더구나 이제 내가 영생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도 다 영생 얻을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의 리더다. 이런 얘기는 좀 더 나간 얘기죠. 신약 시대가 올 때 예수님을 리더로 해서 이루어진다. 신약 시대. 이런 얘기를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되게 좀 더 많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네가 다 나의 양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잘못 들으면 저거는 또 사이비 교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것은 마귀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오. 어찌 마귀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 앞에 말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뒤에 말까지 들으면 눈 뜬 거 보고 지금 이 사람도 흔들린 거잖아요. 이렇게 다들 허약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요. 봐라, 어떤 사람은 눈 뜬 거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자.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지금 눈 뜬 거 보고 흔들린 사람은요. 다음에 예수님이 눈 못 뜨게 하면 바로 버릴 사람입니다. 내가 착각했어 하고. 그러니까 신통 보고 믿은 사람은 신통 안 부리면 끝나요. 즉 보세요. 이렇게 신통 부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매맞고 가혹하게 채찍질 당하고
험한 모습으로 십자가 끌고 가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럼 끝이에요, 믿음이. 신통 보고 믿었던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집에 가서 잘 잘 거예요. 메시아인 줄 한때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죽 보고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거죽의 표적은 거죽이에요, 거죽. 맹인 눈뜨기 한 거, 뭐 한 거 다 거죽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을 읽어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양떼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구나. 자, 눈을 뜨게 하고 뭐 사람 살리고 무리를 걷고 다 좋은데요. 그 안에 본질은요, 성령이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예수님 내면에 있는 I am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안에 있는 I am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 내면에 있는 I am의 성령을 찾은 사람만이 예수님도 나랑 사정이 같구나 하고 성자를 이해하게 돼요. 나랑 사정이 같은데 나는 원죄는 지어져, 원죄는 성령을 알아봤다는 건 나도 이제 원죄는 없어졌는데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뭐냐? 이 혼이 우리는 더럽고 예수님은 광명해요. 그 차이는 뭐냐? 본죄, 자기가 지은 죄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 그래서 예, 칭의 차원에서는 우리도 예, 성령을 정확히 받으신 분은 칭의는 얻었다고 하지만 성화는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화의 영역이거든요. 본죄의 정화. 실제로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안 짓는 경지까지는 못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유혹도 이미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악마의 유혹을 이겨낸 사건입니다.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어쩌셨는지 모르지만 죄가 많이 있으셨겠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도 흔들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악마가 나타나요? 흔들리는 마음을 있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겨내셨어요. 그럼으로써 죄를 극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성화의 길을. 요게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이런 게 다 빠져버리면요, 아무리 읽어도 노답입니다. 읽을수록 여러분은 사이비 목사에게 더 빠져들어가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죽만 보지 않고 본질을 본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결국 자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고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믿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써 나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칭의를 얻고 칭의가 죄사함이죠. 의로운 존재가 나도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 죄 덩어리인데 어떻게 내가 의로워지느냐 의문이 나야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맹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영혼은 더러운데 빛도 안 들어오는데 캄캄한데 진리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의로워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고민이 안 돼요. 난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난 이미 밝게 살고 있는데 끝인 겁니다. 맹인은 그러니까 이게 맹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맹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맹인이 될 뿐이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직시하면서 이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면서 예수님께 맡기면서 믿고 쉴 수 있으면 모르겠다 괜찮다 하면서 모든 걸 예수님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맡기고 여러분 영혼이 안식에 이르게 되면 I am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한다는 게 이겁니다. 순수하게 현존하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여기에 접속이 되면 여러분 성령 각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은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알게 돼요. 이 자리에는 어떤 죄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 혼은 죄로 꽉 차 있어도 내 영, 성령 차원의 영은 항상 광명하고 빛과 생명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확인이 안 된 믿음이라는 건 정말 허약한 믿음이고 언제든지 사이비 논리에 빠져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꽉 차면 내 안에 빛과 진리와 생명이 꽉 차 있다는 걸 아시면 성화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고 항상 저것만 아는 게 아니라 성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 성도가 성령을 알면 성령의 구현이 성자였다는 걸 아니까
그 빛과 진리와 생명이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가 성자라는 걸 알고 성자를 나의 모델로, 나의 리더로 삼고 내 머리로 삼고 성자와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나와야 자기 사역이 뭔지가 나와요. 바울은 이 정도 이해하니까 자기 사역을 알았어요. 아, 난 이방인 사역 담당이구나. 이런 작업도 안 거치고 그냥 고릅니다. 내가 아버지가 가지 마 하는데도 제 사역은 이거군요. 아니야, 아버지가 내면에서. 아니야가 어떻게 온지 아세요? 찜찜찜찜의 신호로 와요. 그래도 사역은 이 정도 해야 뽀대나지. 럭셔리한 사역을 하고 싶다. 아니면 가혹한 사역을 해서 더 많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싶다. 에고가 자꾸 계산을 두면 이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도 최악이 나올 거예요. 하늘이 가지 마라 그랬지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것. 멋진 막 오지 선교를 기대했는데 성령이 집에서 잘해. 그럼 어떡하실래요? 집에서 가족들한테나 잘해. 그러면 아버지 다시 답을 주세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아버지 오지 선교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가족들한테 잘해. 아버지 하다 어쩌겠어요. 자기 뜻대로 하겠죠.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미 아버지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 움직이는 거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 움직이는 일이 아니면 그건 이미 사역도 아닌 거예요.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었다고. 제가 기독교 방송 보잖아요. 다 하나님 소리 들었대요. 막 다들 뭐라고 해요. 제가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욕망들만 보여요. 아버지가요 큰 교회를 지으라고 했대요. 그럴 리가요. 제가 왜냐면 그분 역량이 큰 교회를 감당할 역량이 영성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빚내서라도 큰 걸 지으라고 했대요. 지었어요. 되나요? 신도가 안 왔죠. 대출 못 갚았죠. 이단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 교회. 그럼 그때서 아버지 뜻이 뭔가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기의 욕망의 소리를 아버지 소리로 인간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성령의 빛을 안 받아본 분들은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 성령의 빛을 받아보시고 나면 알 거예요. 아, 이건 완전히 다르구나, 질적으로. 자, 전 이해는 돼요. 아버지 소리라는 게요, 여러분, 내면에서 뭔가 강한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에고도 그렇게 강한 울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에고들이 막 난동 부리지 않나요? 여러분, 내면에서. 어머, 저건 사야 해. 그때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지 여러분, 누르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손까지 조정해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ARS 지금 몇 번. 그렇죠? 어머, 저 여자야. 막 몸이 막 끌려가고 막 난리 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이게 지금 정상 이게 에고가 자명하다고 자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못 맛봐서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평안과 진리 속에서 우리한테 임하는 성령은요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내가 몰입을 했기 때문에 내 욕심이 하나에 꽂힌 순간에 몰입의 힘 때문에 우리는요 들썩입니다. 심신이 한번 확 꽂혀서 들썩여요. 다른 거는 생사도 안 들어올 정도로 꽂힐 수도 있어요. 그걸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한다면 아주 아닌 건 아닌데 왜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지배하는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하나님이 작용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작용이 돼버립니다. 그때는. 왜? 내 욕망이 주가 돼서 이끌고 가니까. 내가 이끌고 가니까.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한테 맡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오히려 놔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놔버리고 평안과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현존해 보시면요. 자명한 하나님의 신호가 들려요. 이게 자명하고 이건 찜찜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한테 묻고 결정해 갈 때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본죄 극복 못합니다. 하던 짓을 죽을 때까지 하시고 더 심해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내가 구원 받았느냐는 회의감이 오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성경 구절 읽은 거 가지고요. 또 한번 묵상해 보시고 좋은 그 내면의 그 성령의 뜻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좋은 판단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예, 잘 좋은 판단하셔서
하나님 뜻에 따라야 그게 사역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영적 리더, 최고의 리더, 그게 독생자예요. 최고의 리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별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칭의 성화 영화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로 우리 모두 영생에 이르는 그리고 천국에서 예, 오, 뭔가 지금 교회 같죠?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다 함께 예, 더 완덕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런 끝없는 영적 진보의 길을 예, 다 같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